지금부터 BLT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BLT 샌드위치에는 식빵 3조, 양상추, 토마토, 베이컨, 그다음에 마요네즈, 소금, 후추가 필요합니다. 자, 먼저 상추를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찬물에 상추를 담궈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. 식빵을 포스트를 먼저 해 놓겠습니다. 식빵은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포스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토마토는 0.5 두께로 썰어서 토마토 준비를 하겠습니다. 토마토를 0.5 두께로 썰어서 토마토의 수분을 좀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소금으로 수분 탈수를 위해서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고요. 후춧가루를 살짝 뿌려놓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토마토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제 베이컨을 팬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빵에다가 마요네즈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요네즈는 빵이 세 쪽이 있습니다. 그러면 빵 두 쪽은 한쪽 면에 마요네즈를 넓게 펴서 발라주시고요. 두 쪽은 한쪽 면. 나머지 빵 하나에는 양쪽에 마요네즈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양쪽에 상추는 찬물에서 건져서 물기가 없도록 면보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를 좀 이렇게 닦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. 토마토도 탈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면포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좀 닦아주겠습니다. 그래서 토마토도 수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닦아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. 베이컨은 빵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베이컨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자,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면에 마요네즈를 바른 빵을 먼저 놔주시고요. 양상추를 먼저 올리겠습니다. 양상추를 먼저 올린 다음에 빵 하나에다가 베이컨. 먼저 베이컨을 양면에 마요네즈를 양면에 바른 빵을 가운데다가 빵을 넣어주시고 또 양상추를 빵 위에다가 올려줍니다. 빵 위에다가 양상추를 올리고 토마토 토마토를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마요네즈 바른 면이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접착할 수 있도록 면보에 쌓아서 살짝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면보에 쌓아서 모양을 샌드위치 모양을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잠시 쌓아서 접시 같은 걸로 살짝 눌러서 놔주셨다가 제출하기 직전에 썰어서 샌드위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적당히 이렇게 모양이 잡아진 것 같으면 샌드위치 커트를 하겠습니다.
겉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요. 직사각형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썰 수도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썰 수도 있습니다. 본인이 하시기에 편하신 대로 네 조각을 썰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삼각형으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번 썰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삼각형으로 네 쪽을 삼각형으로 잘라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완성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BLT 샌드위치를 완성하였습니다.